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우택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정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는데, 이 밖에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정우택 전 국회의원이 당장의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범죄 사실을 소명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카페업자 A씨에게 7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원은 돈 봉투를 곧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으로서 민원 처리 여부를 알아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그게 억울한 건지 진짜인지 좀 알아봐라. 그건 전 제가 당연히 할 수 있는 민원의 처리 사항이지 제가 무슨 금품을 수수했다? 저는 하늘의 맹세하고 정치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돈 봉투를 건넨 카페업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 속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아니면 불구속 송치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만 정 전 의원과 관련해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된 보좌관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정치인 그리고 전직 단체장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와 보강 수사는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하지만 나머지 4명에 대한 수사는 중단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그런 받고 안 받고에 대한 얘기를 할 입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얘기만 하는 거지 지금 보좌관의 얘기를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정 전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정치 공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 확대와 그 결과물에 따라 지역 정가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